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번 주 G20 정상회담이 아마도 시장의 하반기 굵은 흐름을 좀 정의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흐름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 한 분 모셔봅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네. 뭐 시장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그에 따라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뭐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게 두 번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조금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 근거는 G20 정상회의 예전에 이제 뭐 다들 위기만 생각하고 있으니 네. 이때 생각해서 담아라라고 했더니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한테 신호를 보냈죠.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왔고 네. 그 다음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FOMC. 네. FOMC에서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만은 결과보다는 그 내용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네.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는 동결됐고요. 네, 네. 이제 주요 문구가 좀 중요한데 원래 이제 FOMC 그 파월이 네. 주로 이제 했던 말이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션트를 가지고 네. 조금 결정을 하겠다,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페이션트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이란 단어가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 그 단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파월은 그 페이션트란 단어를 매번 빼먹지 않고 써와서 항상 썼던 단어죠. 네, 항상 썼던 네. 단어인데. 그 단어를 뺐다는 것은 지금 경제 상황이 그때랑은 다르다라는 그쵸.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한 이제 상황이 됐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미래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제 가능성을 맞아요. 충분히 열어둔 거고 네. 이 가까운 미래는 7월 내지 7월. 9월 정도 네. 될 것 같고요. 7월은 지금 그 페더럴 펀드 그 확률을 보시면은 네네. 7월에는 거의 100%. 그 N율이 역시 100%입니다. 네네. 평균이 100%라고 딱 뜨더라고요. 7월에는 인하가 될 것이다. 네. 이제 9월도 거의 한 7, 80%이기 때문에 7월, 9월은 될 거고 12월까지 될지는 한 9월, 10월쯤까지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될지 거기에 좀 달린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점이 여태까지는 금리, 이번에 금리 동결이 됐죠. 그쵸? 저번에도 금리 동결할 때는 만장일치로 동결. 네. 근데 이번에는 8명 동결, 1명 이하. 네. 그러니까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FOMC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CNBC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네.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게 이제 3월 FOMC 때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 1.8%보다 조금 더 모더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네요. 완화 한 1.5% 정도고 이것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확률보다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를 좀 많이 반영하는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도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네. 2%에서 1.8%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 이제 FOMC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FOMC, 그러니까 Fed의 멤버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지금 통화 정책, 통화를 좀 완화 정책을 계속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 네. 지금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경제 상황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 이하인 게 가장 그렇고 네.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거에 대해서 악영향이 조금 걱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FOMC의 그 주요 그러니까 총체적 결론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악영향이 좀 걱정되니까 앞으로 좀 금리 인하 또는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촉진시키고 유동성을 조금 풀어두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촉진시키겠다는 속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뭐 유동성을 풀 준비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푼다는 것이 좀 어떤 뜻인지 투자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풀겠다. 그러니까 나라에 정해진 돈이 있고 그 이외의 돈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쵸. 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돈을 더 많이 나가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속내 중에 하나가 봐야 될게 지금 기사 하나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기사를 제가 준비하셨다고요?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발음 좋게 읽어드리지 못하지만은 트럼프 moves from trade war to currency war.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으로부터 통화 전쟁으로 트럼프는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쵸. 통화 전쟁으로 옮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6월 19일 날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통화 전쟁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색이다. 통화 정책이 본색이다. 예,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여기에 있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벌린 그 속내는 여기에 있었다고. 그 다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트럼프가 진짜로 중국한테 무역 적자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약달러.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달러가 약해지는 이 약달러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렸는데 실제로 이런 큐런시워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트럼프의 본색이 여기 있었다라는 게 그렇죠.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그이 기사가 뜬 배경이 뭐냐면은 그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마리오 드라기 의장이 유럽의 저성장에 대응해서 제로 금리 인하로 금리를 인할 수 있다 또는 그런 준비를 했다. 또 트럼프가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달러 대비 유로화를 낮추는 것은 미국의 불공정 거래를 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몇몇 국가들이 이 현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고 유지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였던 트위터를 3개나 따따따 올렸어요. 아, 진짜요? 정말 강한 불만 표시를 했네요. 예. 그래서 딱그 이후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건데,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이 기사의 그 결론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달러 대비 약세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 통화 정책을 좀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럴 수 있죠. 트럼프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고, 근데 이게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다른 대통령들은 강한 달러, 그쵸.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니 우리나라 통화가 가장 강해야 된다. 맞아요. 강달러를 주장했었는데 트럼프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도 반대네요.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약달러를 좀 추구해 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구하는 것은 일단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트럼프는 부동산 국가기 부동산 그 그쵸. 사업가기 때문에 그쵸. 약달러를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몇몇 국가들이 미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몇몇 국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죠? 방금 유럽 얘기 네, 그쵸. 말씀드렸죠. 중국 나왔죠. 그 몇몇에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중국이랑 한국이 가장 그 트럼프 통화 전쟁에 적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무역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또 새로운 전쟁이냐. 근데 이번에 그 전쟁 대상이 우리나라라니. 아이고 큰일 아, 났구나. 이제 그쵸.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화 전쟁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전쟁을 하면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이 뭐가 했을 그쵸.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주식 시장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실물 자산으로만 봤을 때는 좋아요. 왜냐면은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은 실물 자산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올해에도 100조를 벌고 내년에도 100조를 번다 그러면은 네. 똑같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돈이 지금 20조, 2천조가 있었고 내년에는 3천조가 있다 그러면은 주식은 자연스럽게 50%가 올라가요. 이런 그렇겠네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유동성이 풀어지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다. 네. 게다가 이제 달러 가치, 그러니까 혹시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통화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서 이제 유동성을 못 풀게 네. 막아버리면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환율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지금 예전에 환율이 막 급등했을 때막 1200원 넘어간다, 우리나라 맞아요. 경제 위기 온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 ITBC에서는 절대 환율이 2200원 넘어가지 라고 않는다라고 했었죠. 저를 포함한 다른 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통된 예, 의견이셨어요. 1200원 넘지 네. 않을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196원인가 7원까지만 오, 가고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네. 그것도 환율도 최근에 많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가 약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통화가 비싸지죠. 그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달러를 살수 있는 사야 할때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돈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은 낮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낮아지면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예, 아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한 가지 이제 그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점이죠? 제가 그자요이 방송에서 기사분들 기자분들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앞으로 좀 걸러야 할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좀 걸러야 할 기사가 뭐냐면은 네. 한미 금리의 차이가 커진다. 어.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또 문제고 금리를 내리면 또 한미 금리 역전된다 그러고 이렇게 그때 한참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한미 금리 역전차 뭐 심화 뭐 하물며 작년 올해 초까지 와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해가지고 맞아요.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맞은 게 없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 틀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안 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쓰여진 경제학 원론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가 지금 기자분들이 아니면 또는 경제학을 좀 배우신 분들이 대학교 때 배웠던 이론이라면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도 그 내용을 배우고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이론이 쓰여진 배경과 지금의 배경은 좀 다르다는 거. 아. 그때는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던 시장이었고 네. 지금은 초유동성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 금리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오. 그러니까 이게 10%나 5%의 차이는 크지만은 1.5%나 1%의 차이는 거의 거의 없거든요. 미미하다.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고 그럼 이게 진짜로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죠? 유럽이 잘 살죠? 그쵸. 유럽에서 잘 네, 살죠? 유럽이 잘 살죠. 근데 유럽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이 얘기는 저도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유럽과 일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뭐, 이런 경쟁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유럽과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잘 살죠? 그쵸. 금리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금리가 꼭잘 사는 나라일수록 금리가 낮아야 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조금 안 네,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 시장은.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네.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얘기 때문에 이 한미 금리 역전된다라는 기사는 좀 네. 거르고 좀 안심하셔도 거르시고.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FMC 결과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너무 또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목표로를 좀 돌려주셨는데,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볼륨 캔들 차트 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또 이렇게 네. 뭐 다들 시장이 어지럽다 할 때 매수를 네. 해서 수익을 얻어라 이런 네. 이런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잘 모르는 지표일 거예요. 체키스 네. 오실레이터라고. 어떤 지표죠, 이건? 네. 다들 뭐 MACD니 뭐 RSI니 스토캐스틱이니 이런 거는 좀 많이 쓰시는데 제가 남들은 잘 모르는 네. 또 굉장히 유용한 이런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주의사항이 이 지표는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 매도보단 매수에 적합하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을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네. 지금 시장으로, 사셔라.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셔야 되는데 어떤 걸 사시냐? 이거를 보고 사셔라. 네.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지표를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아, 이 종목은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매집 구간에 나도 같이 들어가 보면 하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지표가 HTS에 좀 다른데, 변동성에 네. 있을 수도 있고, 모멘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물며 어떨 때는 거래량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서 하셔야겠네요. 네, C로 시작하니까요. 네. C, 대문자로 C랑 O가 보일 거예요. 체킨스 오실리에이터라고. 체킨스 오실리에이터. 네, 이거를 네. 더블 클릭해주시면 밑에 이런 희미한 선이 나타나요. 네. 오늘,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한 3개월 정도만. 길면 한 6개월. 네. 그러니까 올해 2019년 차트만 이렇게 딱 켜서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좀 예를 들어 드릴 만한 그 종목은 일단 시그네틱스고, 일단 보는 방법. 제가 이동평균선이 네.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가운데 121선 딱 하나 딱 그거 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 체키스 오실레이터 보기 전에 네. 121선 위에 있는 종목인지 아래에 있는 종목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현재 주가가요? 네, 현재. 현재 주가가 봤을 때 121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빼야 돼요. 위에 있다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냐. 네. 제가 이 종목은 시그네틱스는 실제로 매매를 좀 도왔던 경험인데 종목인데 그 제가 한 이때 한 6월 초 5월 말쯤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왜 매수를 했냐면은 주가가 이때부터 이때 고점 이후로 이때까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올라 이 종목은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이 차트를 조금씩 들려 볼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날 14%까지 장중에 갔다 오고 그 네, 뒤로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확인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콤텍 시스템. 콤텍 시스템 볼게요. 콤텍 시스템도 요즘에 아주 인기 많은 종목이죠. 그렇죠.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냐. 네. 제가 이게 딱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121선 위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데 네.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우상향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121선 부근에서 그냥 계속 사두면 되는 뜻인데 이 종목도 사고 나서 조금 더 올라오고 나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요. 네, 네. 아주 정말 뚱뚱하네요. 네. 상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뚱뚱한 건데. 네. 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매도는 제가 다음에 다른 지표를 설명드리면서 매도를 설명드릴 거고 네네.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칩셋 미디어. 네, 제가 이거는 자율주행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항상 보던 종목인데 네네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매수를 했느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땡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이때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이 뒤로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네. 체킨스 오실레이터는 계속 이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0에 근접해질 때쯤에 네. 매수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종목은 더 좋은 매수 시점이 나왔어요. 언제죠? 여기. 네, 저희 저번에 배웠던 네, 네. 뚱뚱한 연봉의 시가 이 네.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체크인스 오실레이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12,000원,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참 좋은 종목인데, 보는데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뭐 MACD를 보신다거나, 뭐 RSI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선을 뭐 돌파하거나, 뭐 골든크로스 되거나, 뭐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다이버전스는 조금 심화된 단계. 네네. 그러니까 RSI 다이버전스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선을 돌파한다 안 한다를 보시는 것보다는 주가와 이 종목 이 지표가 방향성이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이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신호는 일단 121선 위에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 그러면은 121선 밑에서 이게 우하향 나오면은 급락 나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하셔야겠네요. 이렇게 급락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상 그 전에 손절을 해야 되거나 안 사면 되는 거라서 제가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121선 위에서 이 지표가 우상향이 나오면은 반등. 그다음에 121선 밑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내려간다. 그럼 121선 맞고 급락이 나온다. 네, 이렇게 위험합니다. 보시고 일단은 이 지표랑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뚱뚱이 네, 뚱뚱이 지표. 잘 혼합을 하시면은 이 칩셋 미디어처럼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기법들을 잘 이용해서 매수하시면은 분명히 이번 유동성 시장에서는 성공하실 수 승률을 있겠네요. 완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종목 매수와 손절 시점 좀 파악해 볼수 있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터득하시면 수익 얻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지난 방송 못 보신 분들도 앞에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뚱뚱한 차트 있습니다. 보는 법, 뭐, 다 나와 있어요. 음봉, 양봉 보는 법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까지는 잘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도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네, 있을까요? 오늘 좀 심각한 종목인데요. 네. 한진칼. 한진칼 들어와 있고, 네. 2019년 5월 14일에 41,000원 10% 매수를 하셨네요. 네, 뭐 지난주에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4.3% 취득을 하면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한진칼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진칼 아주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죠. 작년에 시끄러웠죠. 작년에 작년 아니고 몇 년간 문제가 많았죠. 일단은 한진칼이 이렇게 급락을 하기 전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이 급등했을 때 이때 주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4월 8일 날 뚱뚱한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네. 계속 상한가를 몇번 갔고 그다음에 한진칼 우도 정말 상한가를 많이 갔는데 그쵸. 이 상한가를 많이 간 이유가 뭐냐? 그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급작스러운 별세를 하셨죠. 돌아가셨는데 상한가를 가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다들 보시고 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식이 상한가를 간다. 이게 네. 돌아가신 분이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네, 맞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 제일 먼저 경영권 분쟁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실 방법은 우선주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우선주. 그거 먼저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우선주. 네. 왜냐면은 우선주는 회사가 망하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일이 되든 저리 되든 배당을 줘야 되고 아주 살아남아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먼저 반응을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은 한진크루가 완전 급등했기 때문에 또그 뒤로 뉴스도 계속 나왔죠. 그 그쵸. 조원태랑 뭐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 그 강성부 펀드랑 그 지분 싸움이 있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그 뒤에 잘 올라오다가 또잘 버텨주다가 최근에 떨어진 날 나왔던 뉴스가 뭐냐? 델타 항공에서 지분을 인수했답니다. 그쵸.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다른 데서는 이런 큰 회사가 지분을 인수해주면 또 급등의 요지가 되는데 네, 이건 반대죠. 이 종목을 왜 급락을 네.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올라갔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 경영권 싸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경영권 싸움이 끝날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딱 나온 건 아닌데 그쵸.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게 기사 맞아요. 하나 좀 같이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기사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그 델타 항공 등의 업은 조한테 경영권 문쟁 승기 잡나 네. 이렇게 나오고 메일이보 그 박주성 기자님이 쓰셨고 네. 그러니까 여기 설명 잘 되어 있는데 델타 항공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네. 경영권 문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저쪽은 나오고 델타항공은 원래부터 대한항공이랑 관계가 좋았고 아, 그 대한항공이 그 델타항공이랑 그 스카이팀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그 항공동맹 같은 항공동맹 소속이고 네네. 항공동맹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아시아나는 그 스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항공동맹끼리 뭐 승객도 같이 태워주고 맞아요. 뭐 항공편도 공유하고 마일리지도 같이 쌓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이랑 동맹이었다. 동맹이었는데 이게 왜 경영권 분쟁이 끝날 것으로 보였느냐 하면은 네. 원래 그 항공법상 그 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는 우리 외국계가 49% 이상 지분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지주사를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이번에 델타항공이 4%밖에 안 샀는데 3% 정도 네. 네, 그 정도밖에 그렇죠. 안 샀는데 지주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은 앞으로 10%로 늘린다고 가정을 해도 진짜로 대한항공을 사고 싶은 거면 대한항공 지분을 사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굳이 한진칼이 지주회사 지분을 샀다라는 것은 네. 법적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주사 지분을 샀다 이거는 지주사한테 누군가에게 표를 실어주기 위한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네. 그러니까 지금 조원태 지금 현 회장 조원태 씨한테 조금 네.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한진그룹에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지분 싸움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건데 그러면은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델타 항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델타 항공도 나 그런 거 관련 나 그 뭐냐. 뭐 표싸움에 참여할 생각 없는데 지분만 이게, 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현재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4만 1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20% 좀 넘게 손실 중이시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한 30%까지는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30%까지는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그 지금 기술적 영역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이 자리 넘어갔고 그러면은 이 자리도 애매하고 네. 그러면은 이 자리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은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그 가격 시점이 언제냐? 그 조영호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네. 4월 8일 날 28,000원 이쯤 잡고 이걸 넘어가면 경영권 분쟁이 끝난 거고 이걸 넘고 반등 나오면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갈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정도 28,700원 정도를 손절가 잡고 네.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은 손절가 28,700원을 좀 보고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엔 ABL 바이오입니다. 네, 매수가랑 매수일도 말씀해주세요. 6월 11일에 매수하셨고 네. 35,0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 손절가와 비중 매수가입니다. 자, 6월 11일 35,000원 20%인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 또 신뢰가 투자의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데 요즘 보면 업황 자체가 좀 그런 네. 힘을 좀 많이 잃어 보이죠. 네.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ABL 바이오? 일단 이중 항체 기업인데요. 네. 제가 이 이중 항체라는 것을 좀 분석을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네네. 앱클론 예전에 그 앱클론, 이 회사는 어떤가 하면서 그 제가 잘 모르는 또 그 똑똑하신 분들이 하신다는 그 이과분들이 하신다는 그 이중항체 그 제가 화학이랑 생물을 한번 뒤져본 적이 있어요. 네. 봐도 아무 무슨 톤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개의 항원이 네. 중첩돼서 하나의 항원체를 이룬 게 항원체인데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 네, 두 개를 네. 이렇게 중첩시켜놔서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면역, 그러니까 항암제로 예를 들면은 네. 면역 두개 항암, 하나는 면역 항암제 역할을 하고 하나는 표적 항암제 역할을 해서 아주 동시에,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기한테 방어력 버프를 걸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네. 거네요. 한 방에 두번할 일을 한 번에 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방어력을 높이면서 하면서 공격도 공격까지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진짜 건데, 좀 좋죠.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표적 항암제는 그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거고, 그쵸, 그쵸. 면역 항암제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 항원, 그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건데, 네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근데 꿈과 희망이에요. 아직은 네. 개발 단계나 뭐 이런 걸좀 봐야 네. 되는, 네. 제가, 그러니까 꿈과 희망의 영역은 나쁘지 않아요. 주식은 어차피 꿈과 희망과 현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이 필요한데, 제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 좋아하시죠. 쟤네 자율주행차한테 꿈과 희망을 걸어놓고서 왜 제약바이오에 꿈과 희망을 걸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건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 네. 둘다 꿈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네. 두 번째 공통점은, 네. 둘다 이제 뭐 기술이 개발되면은 아주 기업가치에 큰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제가 그 자율주행차 특집에서 설명드렸고,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항암제나 치매 치료제, 네. 이런 거 개발되면은 아주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될 건데요. 차이점은요, 네. 일단 자율주행차는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눠서 네.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인간이랑 기계가 운전에 대해서 점유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네. 그 뭐냐, 이제 제약바이오는 0 아니면 1이에요. 좀 바이너리한 상황인데, 기술이 개발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그돈다 날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R&D 비용 전부 다 날아가는 그쵸, 거고, 그쵸. 사실 그 와중에 좀 건진 기술은 좀 있겠죠. 근데 거의 날아간다 보시는 거고, 네. 두 번째 차이점은 일단 주가가 달라요. 주가가 예. 다르죠. 제약바이오는 지금 꿈과 희망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현실 플러스 꿈과 희망 이렇게 네. 올라가게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현실은 그다지 없어요. 현실성은 그다지 없는데 꿈과 희망으로 요만큼 올라갔고, 여기에 현실이 조금 반영되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네. 아직까지는 꿈과 희망이 많이 섞여 있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현실만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꿈과 희망이 조금만 붙으면은 제가 봤을 땐 기대 수익률과 승률은 제약바이오보다는 더 높다. 자율주행차가 더 높은데, 네. 굳이 제약바이오로 이렇게 꿈과 희망을 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알기 좀 어렵다는, 왜냐면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진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하물며 그 검사를 하는 FDA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나마 자율주행차 기술은 발전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저런 기술이 나오면 되겠다. 근데 또 제약회사는 여러들 중에서 약팔이들도 좀 많아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주가가 그 뭐냐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세력들이나 뭐 일단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ABL바이오 지금 일단은 차트를 먼저 네, 한번 차트만 보시죠. 볼게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좀큰 점은 뭐 모두들 아시죠? 네. 리스크가 너무 커서, 또 자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손실 좀 보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35,000원이면은 그래도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35,000원 여기에요. 6월 11일 날 이때 사신 건데 이분 제 방송 안 보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신하시는군요. 뚱뚱한 은봉 뒤에 사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은 손절가를 잡고 손절가는 한 이쯤 28,000원. 여기에 뚱뚱한 연봉들이 많이 걸리죠.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반등이 나오면 땡큐고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단 팔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아싸리 여기 신고가 나오고 있죠. 37,000원 넘어가면 그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넘어갈 것 같으면은 안 팔고 기다리면 되지. 안 넘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고요. 넘으면요. 넘으면 확실히 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서 자기가 28,000원에 팔았더라도 38,000원에 다시 살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8,000, 그만원 비싸게 샀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와중에 느꼈던 그 심리적 부담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손절할 때 확실히 손절하고 매수 자리 나오면 확실하게 매수하시고 이 종목은 뚱뚱한 은봉 그 전략에 의해서 37,500원 이상이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28,000원 지지 못하면은 손절하셨다가 37,000원 넘어서 재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좀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기도 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중항체 기업인 ABL 바이오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곧 시작될 G20 정상회담, 긍정적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좀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들 시장을 대응의 영역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저희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의 길로 저희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